게 어쨌든 상대는 딜러가 배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어, 분명히 한 명. 예. 예, 잘해봐. 예. 이거 분명히 변수가 돼요. 어, 어 또 죽었다. 어, 자, 이거 기다렸다 한 번 맞췄다. 아까처럼 잘 나와서. 아까처럼 체력도 많은데. 휴이. 자, 모여라, 모여라, 휴이. 모여라, 모여라. 와! 완벽해요. 네. 2Q에서 2Q 정확히는 예. 네. 2Q 완벽하게 넣었어요. 네, 그때 봤을 때는 봉화, 아니 봉인, 봉인으로 카운트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가할 때 사회 선수한테 저걸로도 많이 죽었어요. 네. 연습시켜준 아, 결과입니다. 네, 죽어줬기 때문에 이런 정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죽어줬어요. 예. 잘 죽어줬어요, 아주. 네. 잘 죽어줬어요. 네, 잘 죽었어요, 아주. 네. 사회 선수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길 정경을...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네. 아, 솔직히 이길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길 수는 없지만. 예. 네. 야, PDD 붕괴. PDD 붕괴입니다, 이거. 네. 아, 완전 죽었어요, PDD. 완전히 네. 망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네. 수준입니다. 자크가 이... 아무리 뭐 CC기 뭐 스킬디 스킬의 효율이 뭐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망하면 진짜 존재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방금 전도 제이스가 진짜 신중했던 게 누가 와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상황을 만들고 가는지를 다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탑의 말파이트가 커버오는 타이밍 탑의 말파이트가 왔으면 자크는 다른 데 간다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나 놓고 뭣도 없는데 상대가 궁이 있어도 상대가 말파가 저만도 안 들었으니까 나를 잡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거기다 포켓을 빵 쏘고 나 여기 있는 거 너 봤어. 그리고 본진 돌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마나문에 띄우고 다시 옵니다. 네. 다른 곳에 정말 많은 점. 자크 여기 오는 거는 본진에서 출발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모든 지역의 정보가 다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중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탑은 깨질 만큼 깨졌고 탑의 뿅까지만 정리하고 빠르게 집에 갔다 합류해서 먼저 용을 먹던가 용을 쿨하게 버리고 탑을 밀던가 뭐 이런 선택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탑에서 라인전 더 이상 해주는 건 중국한테 너무나도 악영향밖에 끼칠 수가 없습니다. 네. 버릴 건 버리고 네. 또 집중! 선택과 집중이에요. 라인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쨌든 뭐 드래곤 한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타, 막 정글 한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상대방 그리고 웨이샤오의 베인만 사실 끊으면 한타를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레드 있습니다. 레드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커버가 없으면 잡히죠. 네. 아무도 커버 없으면. 아, 다 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차이 솔로 킬이 몇 개야 지금요? 세 개, 네 개. 네 개. 전멸 믿고 들어갔어요. 전멸 믿고.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두 분이 짠 제이스 왜 벤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 네. 자, 들어갔어. 아, 여기서 갇혔는데. 배치기! 생존기. 아, 룰루가 또 혹시나 6단지 데미지 룰루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타워! 타워캡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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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캡입니다. 타워는 미니언이 될 테고요. 상대가 제이스를 가져가면은 어떡하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대에 대한 정보가 100%는 아니더라도 안 쓸 것 같애라고 생각하고 좀 배팅을 좀 했었던 느낌인데 그게 정말 제대로 맞았었는데 네. 제이스 가져와서 완전 솔로킬 네 번에 탑 완전 초토화의 모든 예. 버프 컨트롤에도, 아, 버프 컨트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브젝트 영향을 줬고요. 이 맛에 올스타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무조건 제이스의 짱인데, 그렇게 됐어요. 무조건 제이스, 제이스, 제이스. 하지만 중국은 안 그래요. 다른 유럽, 미국도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보기 전까지 몰라요. 모르죠. 갑자기 국민은 와이파이 이걸로 폭킹조합 쓸어버리는데, 니네 한국의 폭킹조합 그렇게 좋아하지. 우리한테 한번 맞아볼래?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네. 맞기 전에 폭킹이, 생각보다 폭킹이 아픈데? 지금 눈물 엄청 흘리고 있어요. 폭킹이 아파. 엉엉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요, 폭킹이 네. 아파요, 생각보다 지금.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지. 스파링 좀 많이 줬는데. 네. 중국은 보니까, 너네가. 어, 이거 또! 또! 어, 이거 네. 진짜.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피디디가 레드를 보이고 도망가요. 네. 레드를 주는 선택. 필템 선수가 이제 캐넨드 다이애나 그 소드전에서 캐넨에게 레드를 주는 선택을. 아, 이거 어떻게 했을까? 끊어놓고! 네, 끊어놓고! 완벽하네요. 네. 변수가 거의. 예,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타워 예. 지금 미쳐. 불씨가 네. 진짜 생명의 불씨가 계속 커져가는 그때 그 경기에서도 그 진짜 정글러였던 필템 선수가 캐넨에게 레드 주면서 상황 많이 바꿔놨거든요. 네.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이스가 레드 주면서 탑 초토화에 미드 미는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탑에서 제이스를 2차까지 자기 혼자 푸쉬해요. 네, 솔킬을 거의 4번이나 아, 거의가 아니라 4번을 먹었고 PDD는 거의 안드로메다로 지금 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냥. 예. 더 이상 지금 삭발도 못해요. 그렇죠.
저항이 매서워요. 네, 아주 가질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죠. 온 걸 우회하게. 자, 잘한 제이스 살았어요. 제이스 살았어요. 네. 급장될 수 있죠. 완벽하네요. 아, 달렸습니다. 아, 샤오정을 달렸어요. 우리나라 진짜 시트 앉아서 얻나요? 빠져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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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지 말고 빠져나갑시다. 네, 미션 죽었고요. 네. 기사에 마무리 나가고요. 네. 이 싸움도 수적에 이제 위에 있고 우리가 포킹 조합이긴 오, 또 삥삥 소리 나요. 삥 소리 나요. 사실 말판 지형에서는 저런 싸움은 별로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네. 상대가 우리 이제 아군 쪽에서 체력 빠지 샘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통해서 하나 잡았을 뿐이지 이득은 우리나라가 그렇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파워 뺏고 버프 먹고 네. 네. 킬도 우리가 많이 이렇겠고요. 10대3 1경기보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 거의 이제 9,000원 7명 나오는 네, 것 같은데요. 역전의 변수가 사실상 한 95% 이상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 우리 편 그러니까 한국 올스타가 갖는 힘이 너무 강해졌어요. 네. 네. 정말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뭘 해도 됩니다. 네. 네. 우산 게임이 상대적인 게임이라서 북미가 한국한테 당할 때랑 더 심한 느낌까지도 네. 들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거 라이너들이 왜 이러지?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이 또 북미랑 붙으면 이렇게 맞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절대 중국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너무 잘하죠. 네. 말파이터도 결국 잡아냈고요. 네. 파워 밀었고 네. 예, 말파이터가 그리고 수가이동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뭔가 라이너들이 밀어넣어야 어디를 뭐 넘어와서 예. 클템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일찍 넘어 클템 좋아하거든요. 막돌아 나와야 뭐든 뭐 하고 밀고 아 지금 나왔네요 나오긴 예 아니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아 아까 나왔나요? 저 딱 맞자 딱 맞잖아요. 자르바의 대기표를 다섯 명을 다 놔두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자크가 5인 자크가 5인 거기서 5인궁에 5인궁이 세총발사가 다섯 명을 다 쓰도 다 가면 네 그러면 올사 이 다섯 명 뽑은 팬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한민국 팬들 잘못한 그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5인궁 두 번 맞으면요 대한민국 팬들 그러시는 거 없습니다. 아 때문에 진짜 예 바로 안타라고 나오고 수도폭발로 자리 만들고 네. 유리하게 만들고 경기 왔어요 가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한다 대한민국 이거 시드거 하나 받겠는데요 받겠는데요 빼앗아 오겠는데요 받겠는데요 네. 우리 거랑 양손에 아 네 명 잡았습니다 이거는 문고리 잡은 게 아니라 문을 열었는데요 네. 들어가면 되는데요 피디디 100%인데요 네 거의 이제 전면 뚫고요 전면 뚫고 오기 써렌 치고 싶죠 써렌을 15대3 안치네요. 네. 아, 거의 됐죠. 써레는 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네. 자존심은 지켜야죠, 그래도. 네. 자, 잠시. 이런 경기는 써레 치면 안 됩니다. 달려드는데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우리 네. 중국이 어제껏 그 위용을 봤잖아요. 자, 땡겨 오는데요. 가직스는 스트레프시 한 명 잡아줬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줘야 돼, 이런 거. 그렇죠. 네. 방심하면 안 돼요. 가직 썼죠, 가직 썼죠, 가직 썼죠. 얘기 달라지겠죠? 좋은 버티 가직 썼습니다. 비디리가 점프를 해. 자꾸 아까부터 땅에다가 막 계속.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가직도 왔으니까 정리하러 가자, 이거죠. 좀 내자, 이겁니다. 잘 가라, 이거죠. 개인 정리. 제이스 왔어요. 제이스 네. 7킬 노데스거든요, 지금. 제이스 오십니다. 대장군 제이스. 잡고 어우. 바로 빨간 팀. 정말 바로. 진짜 엠비션 네. 선수 가직스랑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푸아마다 알리 선수가 떠올라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떠올라 다시 나비처럼 나와서 빠지거든요. 너무 달래고 세고 네. 어쩔 수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대해야 돼요 저거. 배려야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4강 예상이에요. 4강 예상이에요. 챔피언스 4강 벤 확정 나온 거 네. 있어요. 제이스 카직스 벤이에요. 일단 카직스는 벤이에요. 네. 제이스는 벤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제이스는 모르겠습니다. 카직스는 벤. 올스타전 해설이 아니라 금요일에 있을 4강전.